이거는 복절인데 이제 복이 들어오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근데 스님 지나가다가 아직 빼짝 마른 어떤 청년이 이걸 팔고 있었어. 근데 요즘 날씨가 좀 엄청나잖아요. 근데 얼굴이 벽돌색으로 변해 있었고 몸은 굉장히 마른 청년이 온힘을 당해서 복절이 사주세요, 복절이 사주세요 그러는데 스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3,000원 정도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주면서 아메리카노 한잔 사서 드세요 그러고 지나갔어. 그리고 누굴 만나고 2시간이 지나서 갔는데 아직도 그 청년이 팔고 있는 거 이거를. 얼굴이 완전 빨개가지고 땀으로 범벅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2시간 동안 그 청년이 계속 생각이 났어. 그 가난한 청년이. 그래서 돈을 찾아가지고 왔거든 일부러. 이러면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어. 그랬더니 청년이 아, 성의껏 주시면 됩니다. 그래. 왜 성의껏 줘요? 그랬더니, 아, 이건 사실 제가 학비를 마련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찾은 돈을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느낀 게, 이 세상에 가난이 정말 무서울 만큼 각각의 사람들의 삶에 파고들어 있구나. 마치 노인과 어린이와 청년과 상관없이, 나이와 계층에 상관없이, 이 가난이 무섭게 파고들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혹시 너 느낀 거 있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선물을 왜 너한테 주냐면, 이걸 볼 때마다 약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 있는 선물로 너한테 준 거야.